꺼집어내. 기차문을 열어. 기차문 열었어? 자, 서영이 손을 잡아. 이렇게 악마라고 계속 버림받으면서 거기 헤매는 애 있어. 기차가 1번부터 맨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수치더라고. 사람들 걔 다 버려. 꽃 풀고 있는 애. 자, 끌어내려. 자, 안아준다. 괜찮아. 내가 악마인 너랑 놀아줄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아픈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자로 절대 사랑 못 받을 것 같은 마음. 여자, 내가 여자라는 걸 아예 부정당한 그 마음.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했어? 그렇다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아빠도 오형제고 오형제가 다 아들만 낳았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게 아들을 바라셔가지고 저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기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미움받은 아픔. 미움받아서 자기 존재가 수치스럽다고 느끼는데 그걸 보면 두려움이지.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미움받은 수치 되게 커. 근데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너무 세니까 그 미움받은 자기는 인정을 못해. 회사에서 미움받을 때 어때? 그냥 완전 바보가 돼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왜 뭘 어떤 행동을 해서 미움을 받았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하얘지고 수치가 떠버릴 거예요. 미움받을 때 자기 존재가 그러니까 똑같이 미움받아도 수치스럽긴 한데 우리 애기는 왜 그렇게 심하냐면 엄마가 새엄마한테 수치당했잖아. 새엄마한테 미움받을 때는 이런 거야. 이유가 있어서 미움받아. 너가 이걸 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안 했지? 미워. 이거랑 이유가 없어. 그냥 네 존재가 꼴보기 싫어. 무조건 미워하는 거랑 다른 거지. 그냥 무조건 미움받은 존재는 뭘 내가 고쳐주고 싶어. 저 사람을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왜 이거를 갖다 이 자리에 놓았는데 저 자리에 놨어? 이럴 때는 고쳐주면 돼. 그 노력할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이 자리에 놓으면 이 자리에 놨다 온다고 저 자리에 놓으면 저 자리에 놨다 그냥 네 존재가 꼴보기 싫어 죽어버려 이렇게 들리는 거지. 엄마가 그랬잖아. 새엄마가 막 계속 구박하고 그랬지. 그렇게 받은 미움이라 니는 미움을 받으면 멘붕에 빠져. 뭘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 왜냐면 고치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너 네 존재 없어져 버려 너 같은 거 왜 살아 이렇게 들려. 내가 머리가 허해지면서 그게 제일 큰 아픔이거든. 그 아픔이 영혼의 빛깔하고 제일 관련이 있어. 왜냐면 그 아픔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너의 영혼의 빛깔이 거기서 꽃을 피우거든. 혜란마 요새 그리 그릴 때 막 칼하고 막 칼 많이 들어오지.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 뭐 이런 거 보면 다 칼이 들어있어. 그 칼이 뭐냐? 미움이야. 이걸 쓰지 못하면 성공을 못하고 내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가 없는 거야. 미움을 딱 받아들여야 뭘 고칠 거 아니야. 더 멋진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근데 미움을 못 받아들인 사람은 고치지를 못해요. 고집부리면서 계속 똑같은 짓 하고 열등이가 되고 내 인생이 의식이 성장이 안 돼갖고 바뀌질 않아. 근데 우리 애기가 혹독한 미움받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미움의 애가 너무 수치스러워. 왜냐면 그냥 수치 주려고 미워한 거야. 잘못해서 미움을 준 게 아니고 잘못해서 미움을 주고 그랬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랬던 게 아니잖아 엄마가. 그게 우리 애기한테 와있고 본인은 경험도 없으니까 그걸 떠버려. 그때 그 수치가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수치로 못 들어가니까 머리가 하얘지면 수치한테 당하는 거야 날마다. 그게 되게 아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같은 존재는 악마야. 악마라고. 내 인생에서 네가 왜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악마는 죽어야지. 없어져 버려. 너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아우 왼수 같아. 이렇게 너 자신을 악마라고 얘기하는 그 수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부정해도 상대가 그렇게 쳐버리니까. 근데 네 속에 악마가 있다. 그거 알지? 너 네가 보기 어떤 악마야?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 그거 봐. 엄마 막 새엄마가 뭘 그런 식으로 진짜 악마라고 미워하니까
나도 아니죠. 네가 오는데 이렇게 그 마음이 있어. 그치. 그걸 또 좋아해. 즐겨. 안 해주면서. 골코. 상대를 막 곤탕 먹여. 그치. 그 악마 마음이 있어. 혜리한테 그래. 혜리 동생한테 그래. 그치. 응. 그와 반대로 천사 마음도 있어. 악마와 천사가 하나니까. 자, 어떤 천사 마음이 있어? 그냥 힘든 거 보이면, 힘들어하는 거 보이면 그냥 내가 해주지. 응, 도와주려고 해. 내가 도와줘. 내가 차라리 힘들고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응,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어. 왜냐면 내가 살면서 엄마 같은 경우 간절히 도움을 원했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를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해주고 싶은 천사가 있어. 그 악마 천사가 인정이 되려면 너의 그 수치, 너 악마야 하면서 미움받은 그 수치 인정해야 돼. 걔만 인정하면 그 미움받은 수치가 수치당한 서영이지, 그치? 미움받고 수치당한 서영이를 네가 어떻게 했냐면 너는 왜 전철에다 가뒀네. 전철 기차야 전철이야? 기차 같은데 기차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코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대전으로 기차 타고 병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돌아오는 길에 직장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다른 사람이랑만 얘기하니까 내가 아빠 관심 끌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엄청 수치주는 말하고 막 집에서 아빠는 엄마한테 이런 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가 끝까지 해가지고 아빠가 화나서 그때 집 기차에서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엄청 많이 기억해요. 그래서 기차에다 널 버리고 왔거든. 그 수치 떠는 애들 걔를 다시 찾아봐. 기차인지 전철 이제 헤매고 있어. 앞간부터 뒷간까지 코를 풀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로워졌어. 하는 그런 짓을 해서 그런 미로 같은 데다 널 두고 걔를 못 나오게 하는 거야. 너무 그때 수치를 떨고 수치당해서 못 나오게 하고 있어, 걔를. 그거 막 헤매고 있어. 근데 걔를 꺼내줘야 돼. 왜냐면 너가 지금 이 자리를 못 찾고 있잖아. 직장도 들어갔다 나오고 헤매고 있는 거야. 네 인생이 계속 헤매게 돼. 걔를 인정하라는 미움받고 수치당한 너를. 아버지가 벌써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 너하고 집중을 안 해주면 너는 벌써 미움받고 수치당했다고 느껴.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수치를 떨면서 집중시키려고 미운 짓을 계속해. 이해되니? 어. 그 걔를, 걔가 항상 그 짓을 하고 도로 다니는 거야. 방황하지. 아무도 걔를 인정 안 해주고 미워하니까. 그래서 걔를 가뒀어. 근데 걔의 아픔을 인정해야 끝내줄 수 있어. 미움받아서 아니 안 따르겠다. 그 애기한테 엄마 얘기하는 거야. 미움받아서 수치당한 아픈 아가야. 얼마나 아파. 우리 애기 얼마나 두려워. 수치당한 네 존재를 너무 무서워서 인정할 수 없어서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자나가야. 두려워 벌벌 떠는 너도 아파서 인정 못하는데 인정해도 괜찮아. 죄인의 세상에서는 에고들이 미움받은 수치의 존재를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벌주지만 수치스럽다고 버리지만 영채님의 세상에서는 엄마의 세상에서는 사랑이란다. 수치당할 미움받아서 수치당한 아픔아가야. 들켜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오면 사랑받는 난다고 얘기해. 그냥 인정해. 잘 따라합니다. 미움받아서 수치당한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나를 인정한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태범도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고집 부린 서영아 내가 이해해줄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서영아 수치당할까봐
미움받은 서영아, 미움받은 서영아, 미움받아서, 미움받아서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가 악마라고 느끼는 서영아, 악마라고 느끼는 서영아, 악마래도, 악마래도 너 인정해줄게, 너 인정해줄게. 악마가 나라고, 악마가 나라고 기꺼이 너랑 놀아줄게, 기꺼이 너랑 놀아줄게. 수치당한 악마라도, 수치당한 악마, 미움받은 악마라도, 미움받은 악마라도 나라고 인정해줄게, 나라고 인정해줄게. 수치당하고 미움받은 서영아, 수치당하고 미움받은 서영아, 네가 나야, 네가 나야. 악마가 나야, 악마가 나야. 천사가 나야, 천사가 나야. 그 아이 이해되지? 인정이 심상화가 되지? 자, 그 아이 떠올려봐. 서영이 기차칸에서 버림받을 정도로 수치 떠나기, 그리고 직장에서 미움받을 때마다 수치당했다고 고집부리면서 두려움 너 인정 안하고 수치당한 너 악마인 너 인정 안하기. 그 아이 떠올리니까 어때? 아프지? 근데 너로 보이지? 그 아픈 아기로 사는 거야. 인정하고 이제까지 버렸지? 버리면 안 돼. 버렸으니까 네가 기차칸에 고개가 헤매고 있잖아. 버리지 말고 딱 인정을 해줘. 그렇지? 네가 나야, 악마가 나야. 이렇게 인정해줘. 오케이? 그걸 인정하면 네가 악마와 천사를 다 쓸 수 있게. 그걸 써야 네 영혼이 빛깔이야. 오야. 자, 꺼집어내. 기차문을 열어. 기차문 열었어? 자, 서영이 손을 잡아. 악마라고 계속 버림받으면서 거기 헤매는 애 있어. 기차가 1번부터 맨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수치더라고 사람들 계속 다 버려. 꼭 풀고 있는 애. 자, 끌어내려. 자, 안아준다. 괜찮아. 내가 악마인 너랑 놀아줄게. 귀여워. 야, 엄마가 그린 척키 인형 귀여워 안 귀여워? 어, 보기 싫었어. 뭐가? 어허, 너니까 전시회 때 꼭 가서 열심히 구경하더라. 뭐야, 보기 싫었지? 너야, 너. 얼마나 귀여운데, 그래. 걔가 너야. 자, 걔를 너라고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까지는 회사에 가서 지적만당해도 너 머리 하얘지. 그리고 회사 다니기 싫었어. 어, 막 지적. 지금은 지적당할 때 그걸 즐겨.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악마를 해줘.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어. 용기가 생겨. 걔를 뭐라고 인정. 알아들어? 그래서 넌 강인해져. 누가 뭐라고 딱 받아들이고 네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척키처럼 굴려주면서 말 듣게 만들어. 오케이? 카리스마가 생기다 이 말이야. 걔를 인정하면 이제까지 그거 보는 게 두려워서 덜덜. 네 속에 수치당한 미움받은 그 존재의 수치 악마라고 수치당한 걔 보는 게 두려워갖고 걔를 인정하면 이제 너 강해져. 직장 그만둘 일이 별로 없어. 자신감이 좀 생기지? 자, 걔를 꽃단장을 해주자. 척키에게 옷에 머리에 꽃을 꽂아주고 예쁜 원피스를 입혀. 너 무슨 색이 좋아? 여기? 저요? 응. 요새는 좀 라벤더 색. 아, 라벤더 색이 딱 입혀. 너는 두 가지 색깔이야. 라벤더 색과 아주 아주 진한 이런 색. 검정도 아니고 보라색과 검은색을 이렇게 섞은 짙은 보라. 그 색이 너야. 그게 악마의 색깔이야. 악마는 원래 성스러움도 있는 거야. 악마 속에 다 공존해. 천사 속에 있듯이. 네 천사는 라벤더 색깔, 네 악마는 짙은 퍼플 색깔. 두 가지 같이 있어.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돼. 천사도 해주고 악마도 해줘야 생활을 잘해서 삶을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균형있게. 알았어? 어, 다시 척키 떠올려봐. 너. 라벤더색 척키. 어때? 너무 웃겨요. 웃겨? 귀엽잖아. 내가 여자 척키도 하나 그려야 되겠다. 라벤더색을 입은 여자 척키. 어? 딱 척키네. 카리스마도 있고. 뭐야. 걔 끊어서 자, 네가 어떤 일 하고 싶어 앞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 네 삶을 그러면 어떤 일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고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떤 여자로 살고 싶어?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쓸모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특별히 어떤 직장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건 없고? 네, 그거 요새는 잘 모르겠어. 어이구, 예전에 근무하던 직장에는 별로야? 예전 아직 가도 좋긴 한데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얘기는 지금 들어간 그 직장이 너한테 맞아. 너는 근데 전화가 아니야. 전화 받는 일 말고 세일즈나 사람 상대에서 뭘 판매하고 막 사람들 팀장으로 사람들 이끌고 으쌰으쌰하고 그런 일이 맞아. 엄청 이해되니?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하는 건 별로 안 맞아. 미움이 센 아기들이 사랑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미움은 지도력을 의미해요. 미움의 칼이 있을 때 딱 복종시키는 힘이 있어서 좋아해 아기들이. 그리고 그 미움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또 되게 챙겨줄 때는 네가 해리를 괴롭히지만 네 동생이라고 되게 또 언니라고 챙겨주지 딸애가 걔 때리면 때려주고 이런 게 있어. 그럴 때는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어울리는 거야. 사람 없이 혼자 하는 예술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네, 그런 건 보스 기질이 있다고 여잔데. 그 수치만 청산이 되면 그 첫 키가 보스라고. 이해돼? 그래서 사람을 거느리고 조직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 직장에 가서 막 빡세게 구르면서 승진을 해야 돼. 알아들어? 열등감을 많이 청산해서 승진해서 많은 직원들, 부하 직원들 거느리고 어떤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은 그게 이제 도와준다고 느끼는 거야. 그 사람들의 애완도 들어주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아직 젊고 어리니까 나이가 헬엄마 정도 되면 그런 직위에 올라갈 그런 일을 해야 돼.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알겠니? 그럼 그 조직 자체가 이미 너의 마음 공부야. 거기 처음에는 말단으로 들어가면 미움 엄청 받을 거거든. 그걸 다 이겨내야 돼. 미움 받은 수치당하는 거. 그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수치 아픔 느끼고 미움 받은 거 인정하고 그렇게 그래야지 그 미움의 거 죽어. 그러면서 네가 성장한다. 알겠니? 그래서 너의 뭐 시집가서 공주로 살고 막 여리여리하고 라벤더 색깔도 사실은 여자의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아니야.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 조화롭게 하는 그런 에너지야. 알겠니? 사회활동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막 결혼하고 평범한 여자의 삶보다는 그런 거 조금 안 어울려. 왜냐면 기가 세갖고 웬만한 남자는 너한테 오면 기를 필 수가 없어. 그건 너 알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떤 남자가 너한테 와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안 지려고 그래. 저보다 센 남자가 오면 안 지려고 하고 열등감 느껴. 약한 남자가 오면 바보 같다고 뒤집듯이 지져.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는 겨. 이 옆에서 네가 자아실현을 해야 돼. 그래서 각자 남자를 만나도 신랑을 만나도 각자 자아실현하는 사람, 서로 존중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이게 자아실현하는 게 너는 훨씬 더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이야. 여자는 알아듣니? 파워가 있어. 에너지가 세서. 근데 그거를 갖다 가둬놓으니까 얘가 딴 사람은 가둬놓으면 어디에 가두는 줄 알아? 성이나 탑 같은 데 가두고 광에 가둬. 행동 반경이 좁은 데 가두는데 이게 에너지가 세니까 기차에 가둬. 그래서 저 앞에부터 뒤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미움질을 시키고 근데 그래 에너지가 세갖고 뭐야? 그래서 그냥 활동 폭이 넓게 살 수 있는 건 행복해. 전 세계 해외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걸 되게 힘들고 막 반경이 넓게 살아야 너무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가 네 뇌에 있는 에너지를 부처별로 빼고 있다 지금. 아직 뇌가 반응이 없냐? 좀 그냥 전기가 지지직거리면서 나가는 거야. 여기 조금씩. 수치당한 아픔 안 보려고 막 수치 에너지가 뇌를 장악했어. 빠져나가고 있어. 아가야, 이제 기차에서 나왔으니 너의 척힘 인정.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때마다 기뻐해라. 네가 인정받는 거다. 그럼 네가 에너지가 세진단다. 그래서 행복하게 된다.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지도하게 되고 미움도 멋지게 쓰게 되고
사랑도 죽게 된단다. 미움받을 때 기뻐해라 아가야. 받아들여라 미움의 아픔을, 그 수치당한 아픔을. 그러면 넌 성장하고 멋있는 여자 될 거야. 알았니 아가? 할 수 있겠지? 그 애가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애기 영혼의 빛깔은 그 라벤더 색과 짙은 퍼플색. 아픔이 있어. 짙은 퍼플색. 이거 무슨 색이야? 이게 얘한테 아주 어울려. 아주 거칠고 질감. 아퍼. 이거랑? 이거. 딱 너를 위한 둘이 어떻게 여기 있지? 웃긴다잉. 약간 이것도, 이거 하늘색이구나. 그래도 약간 그 라벤더 비슷하게 보이네. 자, 어때? 우리 애기 영혼의 빛깔은 어때? 생각했던 대로야. 기대력 달라. 생각을 못, 이게 메인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한 제일 괴로워하는 마음인 것 같아. 그 제일 괴로운 마음이 에너지가 제일 센 거지 네 속에. 그래서 그 에너지가 센 괴로움을 아픔을 인정하고 나면 그걸 쓰게 되면 제일 큰 삶을 사는 그게 너의 빛깔이지. 뭐 네가 뭐 공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어. 그걸 기대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쪽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 예술 감각이라는 게 너는 그거 같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그럴 때 행복을 느끼고 조화롭고 어느 부분은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거든 네가. 어떨 때는 하나도 이해 안 해줄 거야 아마. 개심술을 부리고 네가 그치? 근데 어떨 때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쓸 거야 네가. 너도 알지? 이상하다 생각되지? 네. 그게 네 매력이고 사실 그게 예술성이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예술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이거 모든 예술 요새 헤러먼 예술 하잖아 그림 그리고 그치? 근데 가장 재밌는 예술은 사람을 다루는 예술인데 그게 제일 어려워. 아직도 헤러엄마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약해.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까지 16년을 해왔는데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다양하고 아름답고 독하고 힘들어. 그래서 그림은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을 그냥 이렇게 펼쳐내면 되지만 사람을 다룰 때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알아야 되고 다 느껴야지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똑같이 혼내켜도 이렇게 아프게 살아온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거든. 그걸 그 사람에 맞춰서 이게 대할 수 있다는 거는 보통 도인의 경지가 아니야. 진짜로. 16년 닦았어도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애기한테 우리 애기가 그런 예술성이 있는데 그걸 갈고 닦으려면 엄청 인내가 필요하고 마음공부를 꾸준히 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육체덩어리 인간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집약되어 있는 예술품이야. 모든 아픈 마음을 통해서 예술품이 나오잖아. 근데 인간 마음은 모든 예술이 들어있는 예술 작품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잘 다뤄야 돼. 혼내킬 때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혼내키고 사랑 줄 때도 이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잘못 주면 사람을 베리더라고. 우월감만 느끼고 오만해지고. 그래서 이게 사랑 줄 때도 잘 줘야 되고 미움도 잘못 쓰면 이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튕겨나가고 부단한 그런 인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가장 고차원의 예술을 구사하고 사는 직업이 뭐냐 미리더라는 직업이고 그 리더가 그럼 세상에 많은 리더들은 그 예술을 잘 하느냐? 아니지. 진정한 리더는 그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줄 때 진정한 리더야. 응? 어떤 착취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의지시켜서 어떻게 내가 군림하는 그런 개념의 리더는 사실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고 진정한 리더는 다 행복하게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반드시 의식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이 고양되게 하고 나를 만나 그 사람들의 삶이 질이 변하고 행복해졌다.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리더야. 너는 근데 그런 리더가 될 소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그런 직장에서 그런 보스가 돼서 그런 걸 발휘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헤라엄마 밑으로 오든가. 그 예술을 하는 게 헤라엄마니까. 그렇게 될 거야 네가. 어쨌든 이 마음 쪽에 길을 걷거나 스승의 길을 걷거나 그런 보스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의식을 고양시키고 너 자신을 단련시키고 이런 쪽에 너가 재능이 있고 그런 예술을 할 때 자아실현돼. 미움이 센 애기들은 다 그래. 그 미움이야말로 예술이거든. 미움을 잘 다루는 아기는 정말 득도한 아기지. 그게 얼마나 그 날카로운 검이냐. 그래서 엄마
그 그림에도 거미 많이 나 있잖아. 알았지 아빠? 잘 열심히 마음 공부해서 잘 써서 예술을 네 인생의 예술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얘기.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식 수준을 올리고 그런 영혼의 지도자 리더 진짜 리더가 되기를 축복해 우리기. 멋있지. 그래 너 멋있는 여자야. 첫 키를 인정하면 멋있어. 첫 키가 있는 아기들은 다 멋있음을 갖고 있어 안에.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찌질이가 되는 거야. 첫 키를 인정하면 멋있어지지. 그 칼이니까. 잘 쓰니까. 응?